이연이 되나? 같이 할까? 자, 보자. 니들이 얼마나 유치하게 틀리는지. 자, fx, 빼기 x는 0의 근이 뭔데? 0, 1, 2, 3, 이제. 근이 몇 개야? 네 개. 4개요. f 몇 차? 4차니까 다 나왔잖아. 면 최고차항은 1로 해야 되지. 1. 어떻게 나눠요? x. 그럼 fx는 어떻게 나눠요? 그러면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죽었어요. 이거 플러스 x잖아. 자, 는 제로 나누니까 x제곱 빼기 3x 빼기 4 qx. 나머지 몇 차? 1차 이하. 이게 항등식. 여기 x 빼기 4, x 플러스 1, qx. 더하기 ax 더하기 b. 이 상태에서 뭘로? 4 넣고, 마이너스 1 넣고, 두개 연립하면 되지. 자, 근데 잠시 중단. 이렇게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. 자, 여기서 4 넣는 게 어렵나? 2 넣는 게, 이 마이너스 1 넣는 게 어렵나? 계산이, 산수가. 4 넣는 게 이거 계산하려면 힘들잖아. 마이너스 1도 비슷하네. 아, 알았어. 그러니까 나는 요거를 요렇게 쓰려고 한다고. 어차피 1차 이하면 이렇게 돼도 1차 이하도 똑같잖아. 아, AX 다 B 하나, 이렇게 하나. 그러면 좋은 점은 뭐라? 4 넣으면 B는, 맞지? 4 넣으면 이게 계산이 4, 3, 2, 1 더하기 4. 오, 힘들다. 그러니까 얘가 24, 28이네. 예, 28. 비가 20. 난 저. 그 다음에 뭘로? 마이너스 1 넣어야지. 마이너스 1 넣어서 구해야 되지. 마이너스 1 사라지.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. 이게 뭐야? 4팩이냐? 네, 마이너스 4팩 4팩 아니야? 바로 짝수니까 4팩 빼기 1이잖아. 마이너스 1 넣으니까.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5a 더하기 28. 4팩이? 24. 그러면 얘가 23이네. 넘어가면 5니까 a는 1. 그럼 a가 1. 따라서 답은 x 플러스 24. 24요? 그러면 28. 빼기 4니까 28. 아, 네. 아, 여기를 봐. AX 다 B 놓는 게 모든 문제집에 다 그래. 나도 그렇게 놓고 싶어. 근데 내 개인의 산수 때문에. 연립하기 싫어서, 요래 놓든가 X 다 1로 놓고 하면 한놈 나온 후에 하나 놓고 그냥 풀면 되니까. 저게 왜 저렇게 어렵게 나누는 게 아주. 저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연립해서 그게 연립이 왜안 되냐고. 그게 너무 어려워요. 응? 지금 우리가 이 단원이 뭔데? 다항식을 2차 이상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. 그러니까 뭐라? 나누는 거를 뭐라? 뭐로 해요? 인수분해 해가지고 대입하는 거라고. 인수분해 안될 때가 어려운 거라고.